강한나 계약 위반 법적 대응 예고. 꿈을 꾸다 처벌. 판타지5가 독단적으로 활동 중인 강한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판타지5는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2013년 강한나와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체결한 후 그동안 강한나의 드라마, 영화, 광고, 예능 출연 및 중국 활동까지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라면서 하지만 올해 3월 강한나로부터 전속 계약 해지의 일방적 통보를 받았고 강한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강한나는 독자적으로 타 드라마 출연 교섭을 하는 등 지난 4개월간 독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전속 계약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에 당사는 전속 계약에 의거하여 근래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판타지오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4월 강한나가 소속사 판타지오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독자 활동 중이라는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강한나 소속사 판타지오는 작년 말 중국계 대주주 JEC그룹이 창업자 나병준 대표를 해임하고 중국 측 대표이사 체제를 선언한 뒤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퇴사자들이 발생하는 등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강한나 측은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별 의사를 피력한 걸로 전달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판타지오는 근래까지도 배우 강한나의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지원하고 진행해왔다라며 배우 강한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와의 전속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활동이 진행된다면 전속 계약 상위 회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 안에서 단호하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